어째 사업이나 사업을 하고 바쁘지 않습니까? 오늘도 저 인천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 어디야? 저기 어? 여 광주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 어디야? 어? 동두천에서 오라고 그렇게 일을 막 예, 많이 빌렸는데도 아, 고맙습니다. 여기 어르신들 봉사 간다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. 네. 얼마나 이렇게 그 효자 노릇을 많이 하십니까? 그래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예, 네. 효도. 효도나 효자나 똑같은 거예요. 예, 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우리 박신호 가수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, 그리고 다음 순서 또 진행하겠습니다. 이제,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. 두 분 남았습니다. 좀 필요하셔도, 예,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. 양명순 가수 순서가 되겠습니다. 우리 양명순 가수는 한국 가요방송에서 또 노래를 받았어요. 립서비스하고 하나는 이민씨가 두 곡을 받았습니다. 예, 제가 작사 작곡했는데 두 곡을 저 청주 청평에서 예, 청주에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한 3, 40분을 들어가야 청평이라는 데가 나와요. 거기에서 온 거예요. 지금은 눈이 와가지고 기어서 왔어요. 연금은 네, 폭성 보냈어요. 네, 그래서 우리 개나리 처녀, 처녀는 오늘 이제 타이틀곡이 두 곡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개나리 처녀, 처녀 농군 이렇게 두 곡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. 자, 인사 말씀하시고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.
인사를. 안녕하세요. 네. 그거예요, 그거. 마음씨가 좋게 생겼잖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예. 이게 싸움질을 안 해요. 인간이라면 또 이쪽에 가서 저만 하고 저쪽에 저만 하면 그거는 가수들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예. 그런 말이에요. 예. 예.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양명순 가수의 처녀 농군 예.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박수 보내주세요. 이렇게 와서 가요방송